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있는 부잣집 외동딸 한정원. 야! 누구야? 왜? 왜 이래? 왜? 뭐? 시기 봐. 몇 시야? 1시 35분. 그게 뭐? 너는 3시에 맞선이야. 어? 현재 시각 1시 36분이고 1시간 반 남았는데 네 얼굴은 술떡이야 오방떡이야? 술떡은 알겠는데 오방떡이랑 개떡은 어떻게 생겼어? 엄마 맛있어? 이게 정말... 알았어. 지금 준비해. 준비하면 되잖아. 야, 준비한다고. 어려운 가정 형편의 금나는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객님, 이거 함부로 뜯으시면 어떡해요? 여기 분명히 뜯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뭐? 함부로? 손님한테 함부로라 그랬냐? 밀봉된 노선 뜯으시면 구입하셔야 됩니다. 아이, 이 재석기 어서 떡떡거려 손님한테. 안 사! 너 때문에 기분 더러워서 안 사! 건방지게. 금나는 3년 동안 뒷바라지한 남자친구 승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웃으면서도 손님 대접 못 받지. 우연히 승재의 맞선 소식을 알게 된 금나는 맞선 장소에 찾아온다.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금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끼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아, 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랑 같이 병원에 가도록 해. 자. 호텔 커피숍에서 우연히 봤어요. 네. 오래 사귀었어요? 네. 맞선 상대로 나왔던 한정원 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면 연락 줘요.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요. 본의 아니게 우리 애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 금나는 우연히 맞선녀 정원의 아버지 지윤과 마주치고. 정원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출판사의 유능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 소개할 분이 있어 불쑥 내려왔어요. 여기 이분은 새로 오신 송승준 편집장이에요. 새로운 편집장 승준과 정원은 마주친 적이 있었고. 맞선 자리에 나온 정원. 자리를 잘못 찾아 그만 승준을 맞선남으로 오해하고. 여자 볼 때 가슴부터 보시죠? 가슴 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거 본 겁니다. 붙어 있는 거? 티 나요? 상당히.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나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왜 나왔어요 오늘? 그쪽한테 까이려고요. 아니, 그쪽 까려고요. 처음 만난 승준에게 정원은 무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나 중태입니다. 정식 출근하기 전에 업무 파악해야 하니까 추진 중인 기획안이랑 업무 보고서 팀별로 갈 때 좀 챙겨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 3팀장 한정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소속이... 마케팅 팀장 최진숙이에요. 송승준 기자님 팬이었는데 저희 편집장님으로 오시다니 기대 만발입니다. 한편 승재와 이별하게 된 금나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을 찾는다. 엄마, 나... 뭐라고 적힌 것이야? 금나나, 너 혈액형이 A형이야? 응. 이상하다. 나가 B. 누가 아버지도 B라고 했는데? 엄마, 딸내미 혈액형도 몰라? 금나는 부모님과 자신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자 자신이 태어난 산부인과를 찾아가고. 어떤 자료요? 1983년 5월 15일 전후로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기록이요. 죄송합니다. 저희로선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록 공개 안 하면 바로 소송 걸 거예요, 저.
금나는 지훈과 우연한 기회로 또 한 번 마주치는데. 괜찮아요? 네, 양평엔 어쩐 일이세요? 아, 고향이에요. 가끔씩 일거리 안고 내려와요. 예, 저도 양평이 고향이에요. 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정말 인연인가 보네. 우리 딸도 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83년 5월 15일? 나랑 나이도 생일도 똑같네. 그 여자랑 내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정원이 자신과 출생 조건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금나는 지훈을 찾아가고. 금나는 지훈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그의 생년기구를 몰래 빼내는데. 친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금나는 정원과 자신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고, 정원이 아닌 자신이 친딸임을 알리기 그래. 위해 정원의 집에 찾아온다. 해야 될 얘기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대 딸인 거 같습니다. 사장님과 저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입니다.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고 와서는. 주변에 결례가 많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껏 키워온 정원이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된 나이는 충격을 받고, 이 사실을 정원에게 알리기로 하는데. 아빠. 병원의 실수로 신생아실에서 너랑 금난이가 바뀌었어.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정원은 큰 충격에 휩싸인다. 내 말 안 들려? 아, 송광희 씨, 빨리 119에 연락 좀 해요. 한 팀장님! 아니, 한 팀장님 왜 이러세요? 괴로워하는 정원을 멀리서 지켜보던 승준은 말없이 그녀를 위로해주고. 괜찮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편히 우세요.
한편 금나는 함께 살던 가족들을 뒤로한 채 부잣집 정원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인 게 우리 딸 얼굴 한번 실컷 보자. 뭐냐 고개 좀 들어봐. 야가 야가 울지 말어. 아 퉁퉁 부어서 갈게요. 너 울까비 깨어나고도 못 얻었다. 엄마랑은 여기서 안녕하자. 엄마. 응. 부지마. 안 되겠다. 너 보내려면 나가 들어가야 쓰겠다. 엄마 들어간다 금나라. 금나를 키워온 권양은 딸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픔에 오열한다. 그래 어서 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이제 고작 내 방 하나 가졌을 뿐이야. 하나씩 하나씩 돌려받을 거야. 전부 다 돌려받을 거야. 자신의 자리를 찾은 금난인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다. 나 화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보고 싶네요. 편집장님 큰 소리로 부하하 웃는 거. 한 팀장. 네. 내 여자 합시다. 친구 때려치고 남자 여자로 만나봅시다. 우리. 정원을 향한 마음이 사랑임을 알게 된 승준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아무도 금나 씨 동의 없이 금나 씨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함부로 내주지 말아요, 스스로를. 남몰래 승준을 짝사랑하던 금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만 하고. 얘기 좀 해. 나가. 나가. 내 방에서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왔는데, 나도 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 엄마도 버리고 왔는데. 근데 불행해.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행해. 너 때문에 매일매일 불행하다고. 내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나처럼 살아봐 너도.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럴게. 돌려줄게. 많이 늦었지만 되돌려줄게. 정원은 살고 있던 지웅의 집을 떠나 권양의 집에서 살기로 결심한다. 엄마 딸로 살아볼까 해요.
왜 갑자기? 엄마니까요. 엄마 딸이니까. 한편 정원을 향한 싫어. 승준의 사랑은 싫어요. 점점 왜? 커져만 가고. 어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의 식판에 왜 마늘 덩어리 이게 뭐예요? 뭐긴 뭡니까? 껴요 그쪽 거니까. 지금 이거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뭐? 밥 먹다 말고요? 아직 밥 먹기 전입니다만. 프로포즈 제대로 하라고 했죠? 제대로 해야지 결혼 해준다고. 아 그럼 뭐 무릎이라도 꿇습니까? 네 꿇어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하는 겁니다. 물론. 정원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승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 프로포즈 받은 정원의 소식을 듣게 된 금란은 그녀를 찾아오고. 그 반지. 맞아. 우리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 될 사람한테 이제 그만 관심 꺼줘. 널 꼭 망가뜨리고 말 거야. 네 인생을 산산히 부셔놓고 말 거야. 네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 거라고. 깊어만 가는 금란과 정원의 갈등, 엇갈린 운명의 끝은? 인생이 뒤바뀐 두 여자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바로 VOD 다시 보기로 만나보세요.